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괜찮아 님이시고요. 동진 세미캠을 상담 부탁드린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6,20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하고요. 손절가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는 2.4%가 하락한 34,5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분도 뭐 저점을 노리셨는데 일단은 약간 손실이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HBM 이제 다음 달부터 납품한다, 엔비디아 이런 소식 때문에 좀 한 것 같고요. 뭐 동진 세미캠이 뭐 삼성전자 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HBM에 관련된 어떤 후발 주자들이나 대장 주격 같은 본딩 장비들이 많이 갔습니다. 한미반도체 이후에 뭐 이오테크닉스, 레이저셀 등등. 근데 동진 자체는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동안 박스권으로 엄청 오래 그 진행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가 차트 모습을 지금 좀 보시면 포토레지스트 뭐 기업의 내용보다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단이 3만원, 상단이 4만원대 이렇게 기간 행보를 오래 했고, 슈팅이 좀 나오면 4만원이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 뭐 박스권 하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단 정도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36,000원 진입 가격이나 비중 부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동진 세미캠의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이 또 좀 나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부침이 덜한 동진 세미캠의 소재 파트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놓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종 코팅, 식각 건식 뭐 등등이 있어요. 특히 뭐 세종 코팅이 아주 영업이익률이 좋은 뭐 코미코도 있고, 근데 주가 못 가거든요. 근데 동진 세미캠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과일 공산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다 반도체 업체들이 부침을 겪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과연 동진 세미캠이 과연 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섹터보다 종목보다 나쁜가? 여기서 이렇게 좀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작년에 2분기 때 486억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실적이 456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적자 나는 기업들도 있는데 역시나 소재 파트가 이래서 조금 소부장 중에서는 낮다는 측면이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HBM3 하면서 결국은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좀 가져가겠지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놓을 거고, AI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기 때문에 연예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9만 전자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후발 주자들도 따라간다고 보여져요. 단지 올해 상승비는 제한적일 테니 단기 매매 형식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까지 투자 관점으로 좀 가져간다면 3만원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안정적인 주식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4만원대 다시 가면 추가 매수 비중은 좀 덜어내고, 또 내년 가면 4만원 돌파하면 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3만원까지 흘러내릴 때는 5%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를 4만원으로 설정하고 매도를 하고요. 2차 목표가는 좀 길게 끌고 갔을 때 4만 5천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업황, 반도체 쪽 업황과 동진 세미캠의 소재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선 잡으시고 3만 원 선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4만 원 돌파 안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 2차 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